여러분들 제가 그 뭐야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. 근데 제가 운동에 대한 기초가 일단 없거든요. 그래서 일단 좀 운동하는 비계가 누구 있을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 배우는 것보다 여자한테 배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좀 운동하는 BJ를 좀 초빙했죠, 여러분들. 레거시! 그냥 캔나가 없죠. 안녕하세요. 일단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왜 불렀냐면은 몸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, 31년간. 근데 이번에 약간 좀 몸에 관심을 아니야. 몸에 대해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. 그래서 나도 이제 더 늙기 전에 대부분 목표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는데 난 딱 오빠의 목표는 뭔데? 박재범 몸매. 아 왜냐면은 나도 뭔가 야 어울린다. 야 어울리는데? 근데 지금 내 몸매를 좀 평가를 좀 해줘봐. 내 몸 평가. 그냥 딱 봐도 말랐어. 너무 말랐어. 근육이랑 1도 보이지 않는 마름이야. 복근은 있어? 나 사태근 있지. 아 진짜야? 보여줄까? 아니 원래 이건 마르면 나 원래 이 정도 입고 있는 거 아니야? 딱 어때? 네가 딱 평가를 해줘. 솔직하게 말해서 오빠가 딱 이렇게 서 있을게. 내 몸에 대한 점수를 한번 매겨줘봐. 안녕하세요. 여기서 평가할 게 있을까? 근육을 많이 푸시업이나 만들어야지. 해라 이노야. 내가 봐도 20개도 못한다. 나 푸시업 몇 개 할 것 같아? 10개? 한 번에? 10개? 일단 저부터 보여드릴까요? 나부터 보여줄게. 하나 둘 셋 일단 서 아 이 정도면 잘한 완전 F야. 너 해봐. 이렇게? 아니 아 얘 뭐야 얘. 아니 이걸 어떻게 여자가 이거 안 하지. 남자랑 여자랑 운동하는 거 자체가 다른데. 아 근데 미안해. 내가 오늘 좀 약간 미스한 게 나는 여자분들이랑 남자분들 똑같이 줄 알았는데 다르지. 좀 다르네. 나는 당연히 헬스장에서 방송할 줄 알았다. 근데 갑자기 집으로 오래. 아 그럼 이 오빠가 집에 기구가 많겠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없는 거야. 뭐 있는데 덤벨. 근데 몸매 진짜 좋다. 볼 때마다 경이로워 얘거는 진짜 몸매가. 그럼 대회 나왔을 때 포징 한번 해봐. 내 부금 하나 깔아줄게. 이러고 일단 이러고 일단 걸어. 이러고 걸어온 다음에 야 눈빛이 사기다 얘는. 이렇게 하고 오. 눈빛이 사기네 눈. 가지. 오, 확실히 이걸 보니까 프로 같네. 김인우 선수 나지. 1번 김인우 선수. 졸라 거마. 아 이거 어떡해. 오빠 예탈이야. 어 이렇게 하더만 인사 보면은. 아 이거 해가지고. 오징어냐고 뭐하냐고. 어 나 이런 거 와 이런 거 너무 좋아. 옷 딱 올렸는데 이건 그냥 장근육이잖아. 근데 어려운 몸매 아니야. 내 목표가 딱 이거라니까. 근데 오빠가 의지가 있어야지. 목표가 있어. 아 한번 해볼게 진짜로. 형들 8월 달까지 아니 8월 20일까지 한번 해볼게 진짜로 최대한. 왜냐면 나 운동 진짜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. 아 근데 식단 관리를 못하고 솔직히 내가 들었어.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이 아침엔 뭐 계란 점심엔 고구마 저녁엔 뭐 현미밥 반공기에 뭐 닭가. 야 그거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솔직히 말해서. 그럼 K 형은 뭐 한 달 만에 몇 킬로 뺐냐? 아 K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. 어? 화제 갔다 올게. K 얘기가 왜 나와. 아니 되는 사람도 많잖아. 아무튼 여러분 오늘 나와준 예거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또 몸짱 예거 방송 많이 봐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감사합니다. 가면 돼.